네, 안녕하세요. 리뷰리입니다. 지난 편 끝나자마자 갑자기 낚시가 잡혀가지고 아이템 먹으려고 용암에 몸을 던졌다가, 그렇게 용암에 빠졌습니다와 함께, 마그마크림 두 개가 됐어요. 일단 아무튼 뭐든 됐으니까 빨리 불막 두 개를 구해야 돼. 언제가 오겠지? 아니, 아무 말 사자고 하네. 야, 불막을 이걸로밖에 못 구하나? 아, 이걸로도 구할 수가 있네. 저걸로 구해야겠다. 이거 낚시로는 택도 없다. 이거 지금 상황이 답이 없어. 저거. 이번엔 진짜 퀘스트 집중이 아니라 약간 조금 서브적인 조금 재미를 좀 느낍시다. 솔직히 지난 편에는 너무 퀘스트만 몰두하느라 다른 소소한 즐거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서 일단은 흙이랑 흙을 좀 잔뜩 챙겨다가 위로 올라가서 저거 농장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잠깐만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플렉스 시드도 좀 작업하자. 플렉스하게 살자고. 그리고 잔디블록 준비됐고 돌. 씨앗, 폴리스. 저건 무조건 저 위에서만 자라니까 얘를 양산하기가 좀 힘들어. 너그 사이에 이거밖에 안 자랐어? 오클리그도 되는구만. 잠시만요. 나 조약 돌캘 뭐야? 쉬프트로도 잘하네. 아씨, 그러면은 아예 뒤에서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번 편의 주제는 릴렉스. 제가 옛날에 존중 서버를 즐길 때 그때 외쳤던 구호죠. 릴렉스. 이번에는 릴렉스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인지라 토종 한국인인지라 릴렉스를 한다고 계속 스스로는 강조를 하는데 그게 안될 수가 있어요. 한국인 특수 종특이 뭡니까? 빨리빨리잖아요. 릴렉스가 좀 힘들어.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퀘스트만 위주로 진행한다가 아니라 지난번 1편인가 2편인가 그때 얘기했었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본다. 일단 이 정도 챙겼으면 된것 같은데 일단 내려가자. 오랜만에 이렇게 천상계에서 하계로 내려오면은 엄청난 양의 자원이 날 만김에 잠깐 쑥 들어왔는데 노멜 시드가 한 3세트에서 4세트 쌓이네 진짜. 이거랑 실. 실 하려면 저거 필요한데?
아니었나? 실 굽는 거였나? 진짜 실 버린 게 됐어. 뼈가루를 구워야 되는데 얘가 뼈가루 되지 않나? 누가 보면 미친놈인 줄 알겠네. 실을 그냥 갖다 버렸어. 이렇게 블레즈 맘대로. 시드 블레즈 가루랑 스톤 더스트. 이거 지금 작업할 데가 없네. 조약돌 작업장도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거 뭐야 코블로니아 시드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저게 좀 어느 정도 양이 되면은 저거만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야겠어. 얘네들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계속 이게 쌓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스톤 더스트랑 블레즈 가루, 그다음에 아티시아 시드 위에다 올려야죠. 다 잡았지 이거.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짜란 율라 시드. 어우, 깜짝이야. 와, 씨, 겁나 많네. 노미 씨들은 또 저쪽에다 빼러 가자. 지금 현재 나에게 뼈가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살밖에 없나? 그러네, 자살밖에 없네. 지금 현지 시점에서는 정말 피곤하구만. 또 해야 될것 같단 말이죠. 그나마 나오는 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점이 정말 다행이지. 북이 4개 필요하니까 이게 한 20개는 필요하다. 6, 7, 8, 9, 10. 그 다음에 얘를 책이랑 해야 되는데, 책클라면은 글루랑 종이. 글루는 구워진 애랑. 잠깐만. 잠시만요, 다시. 그냥 뼈가루랑 설탕이랑, 굳이 굽지 않아도 되네. 잠시만, 설탕? 설탕 하려면 또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제2 지역을 만들 때가 됐나 이제?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제2 지역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뭐야? 방금 깜짝 놀랐네. 하늘에 뭔가 정체불명이. 돌. 일단은 아 잠깐만 돌부터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거 지금 이걸로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지금 돌이 점점 좀 부족해가고 있는데 돌을 만들 돌 생산 공정을 만들어야겠어요 일단 얘네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여기도 필요 작업하자 우연히 진행하게 된이 높이에서 돌 생산 공정을 아 잠깐만 돌 생산 공정 이거 하려면은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돌 하려면은 용암이 같이 필요한데 얘네들 활동 범위를 고려해가지고 그냥 좀먼 데다가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까지 걸어오진 않겠지? 이거 얼마나 먼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옆에 용암을 넣고, 아니, 한쪽엔 용암, 한쪽엔 물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그흙 심어가지고 쭉 해주면은 돌을 무진장 많이 생산해 줄수 있는 시스템을 할수 있어요. 대신 근데 여기가 물이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곡괭이 안 가져왔네. 그다음에 용암이고 또그 건너편에 이거고 가운데 물이고 옆에 또잔 흙이고 일단 잠깐만 아직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넓게 할 내가 지금 양이 안 되니까 일단 지금 잠깐 멈추고. 일단 곡괭이도 챙겨와야 되고 저거 물 작업해야 되니까 물도 가져가야 되고 양쪽 이렇게 부수고 가운데 이 요로 썩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 이걸 심는 거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용암에 타지 않도록 잠깐만 나도 용암에 타는데 어디지? 저쪽이구나. 용암을 막아버려. 블록으로 갈걸 그랬나? 그래야 내가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 편할 텐데. 아씨, 이미 설치해 놓고. 일단은 제가 이거 다 부수고 나서 다시 영상 틀게요.